322쪽 한번 보자고요. 3, 2, 2, 4번. 아까 마지막 시간에 설명했죠. 가족 간의 양도시는 증여 추정이다. 322쪽 4번. 가족 간에는 대가가 없어요. 증여 추정. 그러나 세 번째 줄 뭐다? 다만 양도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때는 뭐다? 입증했다는 거죠. 양도로 본다. 게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용어는 대가 지급이 확인되는 거래이므로 양도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만 알아두시고요. 자, 324쪽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뭘로 돌아간다? 보유기간. 양도세 계산할 때는 보유에 따라 세금 크기가 달라져요. 보유기간은 어떻게 따진다?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진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꼭대기가 양도 또는 취득시기. 세 글자로 줄여서 취득일, 세 글자로 줄여서 양도시기를 양도일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뭐다? 거주기간과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는 실거주예요. 이거는 주민등록법상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거주와 보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법상 전입일에서부터 전출일. 그래서 보유기간은 되게 많죠, 그죠? 어떠한 형태에 따라 쭉 나눠줍니다. 그래서 거주는, 그래서 1번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 매매. 그래서 우리는 매매 등 일반적인 거래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나요? 계약금 주죠. 계약일. 중도금 주네요. 중도금 지급일. 그 다음 잔금 주고받네요. 잔금 지급일. 그 다음 등기 마치네요. 등기 접수일. 이렇게 해서 종료가 되겠네. 그래서 취득일과 양도일의 원칙은 잔금 기준이에요. 등기는 예외 규정입니다. 원칙은 잔금이 끝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잔금 지급일이다. 그래서 계약일과 중도금은 소유권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잔금보다 등기가 먼저 오죠? 선등기. 등기가 빠를 때는 항상 등기일로 따지고 원칙은 잔금 기준. 그럼 잔금 지급이라면 싸게 보이니까 이거를 고급스럽게 뭐라 그런다? 대금 청산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청산, 잔금이 끝났다 이거지, 고급스럽게.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 뭐다? 매수자는 나중에 팔아먹을 때 취득일이 되고 매도자는 바로 양도일이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8년 만에 땅 팔았다. 8년 만에 땅 팔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잔금 지급일.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 줄여서 대금 청산일. 5년 만에 집 팔았다. 취득일은 언제다? 잔금 지급일. 양도일은 언제다? 잔금 받은 날. 합쳐서 뭐라 그래요? 대금 청산일. 동시에 나타나는 거요. 자, 그럼 이 대금 청산일은 이제 분석해야죠. 사실상으로 따질 거냐, 계약상으로 따질 거냐. 절대로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따져. 사실상으로만 따집니다. 즉 실질로 주고받은 날. 계약서는 속인다고요. 우리가 대전 같은 경우는 뭐다? 세종시 빼고는 뭐다? 1주택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아요. 집이 하나는 2년 보유하면 비과세 받는다고요. 근데 하루가 모자라. 그럼 과세로 전환되죠. 하루가 모자라니까 하루를 늘리려면 계약서를 뜯어고쳐. 인정 안 해. 속이니까. 그래서 이 날이 어떤 날이라 그랬어요? 금융거래를 한 날, 금융거래일을 얘기해요. 이날 속일 수 없는 날. 계약서는 절대로 인정을 안 해요.
엇 따질 때, 보유 기간 따질 때. 그럼 금융 거래를 안 할 수도 있잖아. 안 하면 뭘로 따져버린다? 등기로 따지고. 그래서 1번 원칙 대금 청산일 사실상. 그 다음 금융 거래를 안 했을 때는 등기 접수일. 잔금보다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접수일. 딱 1번, 2번, 3번. 요것만 알면 돼요. 기본 강의. 1번 원칙 대금 청산일.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네요. 그죠? 박스에. 빨리 받든 늦게 받든 양도세는 무조건 실제로 받은 날. 실제로 박스에. 실제로. 이거는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을 얘기하는 거야. 사실상 약정이라면 큰일 나요. 실제 사실상. 자, 그래서 그림 보자고요. 밑에. 원칙은 보다 대금 청산일. 그러나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로 따져요. 결론 오른쪽. 2번 예외. 예외는 오른쪽 꼭대기. 불분명할 때는 등기로 따집니다. 등기 접수일. 등기 대상이 아닌 거는 주식 같은 거는 명의계수일. 분명하지 않다는 뜻은 보다 금융거래를 안 했다는 거야. 그럼 등기로 따진다 이 얘기죠. 금융거래를 안 했다. 자, 그 다음 3번은 예외는 뭐다? 대금 청산 전. 항상 전자가 들어가면 빠른 날. 빠른 날이 언제다? 등기 접수일.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쭉 이해를 하고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수한 거래. 장기 할부. 그럼 계약서를 썼는데 장기 할부를 썼네요. 그럼 여기에서 장기 할부는 계약서를 1년 이상 쓰면 장기 할부라 그래요. 그래서 박스에 나와 있죠, 거기? 박스에 1년 이상 2번에. 그리고 2번 이상 분할하여 주고받는 거고. 1년 이상 박스에.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5년 썼어. 5년 썼으면 1년 이상에 들어가니까 장기 할부예요. 그럼 이 장기 할부는 대금 청산이라고 관련이 없다고요. 5년이 돼야 잔금을 청산하죠. 대금 청산일과 관계없이 양도세를 빨리 걷겠다. 계약서를 5년 쓰면 뭐다? 5년 기다려야 세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는 약정에 의해서 등기를 먼저 넘겨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인도를 먼저 할 수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매수자가 사용 수익을 먼저 할 수 있다. 결국 셋 중 빠른 날입니다.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예를 들어서 사용 수익을 먼저 했다. 사용 수익을 먼저 하면 매수자는 나중에 팔아먹을 때 이날이 취득일이 되고 매도자는 바로 양도일이 돼서 세금 신고를 해야 돼요. 대금 청산일과 관계가 없다. 이런 게 뭐예요? 이거는 완성된 부동산을 잔금 전에 미리 사용하는 거예요. 완성된 부동산을. 이거는 미완성 부동산이고, 이거는 완성된 거. 땅을 구입했다. 땅을 구입했다. 잔금이 안 끝났지만 미리 사용할 수 있죠. 장기 할부로. 그러니까 이런 날이 취득일 양도일이다 이거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뭐다? 자동차를 할부로 취득하잖아요. 할부로 완성된 거죠? 근데 할부로 취득하면 사용 수익을 먼저 하죠? 그래서 계속 할부금을 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완성된 장기 할부가 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금 청산일 전에 세금을 빨리 걷겠다.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그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수용. 수용도 똑같잖아요. 수용당하면 보상금을 받아 양도세 신고 들어가야죠. 결국 뭐다? 1번 까만 거. 대금 청산한 날. 그리고 수용개시일은 밑줄 그어요. 수용개시일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결론은 중빠른 날. 이것도 왜 중빠른 날이다? 양도세를 빨리 걷겠다. 그래서 수용당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잔금 받아. 대금 청산일. 그리고 등기를 넘겨줘. 그다음 불복해.
땅 소유자가 불복하면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수용을 개시해버립니다. 양도세를 빨리 거두려고 중빠른 날. 수용을 개시하면 부동산 소유자는 열받잖아. 소송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뒤에 용어가 소송이 나와요. 자, 소송 중에는 양도세 못 거둬요. 어쩌고 저쩌고 소송 판결 확정일.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중빠른 날. 소송이 들어가면 소송 판결 확정일이 양도일입니다. 자, 그 다음 상속증여 왜 나왔어요? 왜 나왔냐고요? 취득일 결정하려고. 취득일 결정하려고. 상속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상속 개시일. 증여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증여받은 날. 그럼 양도일은 언제예요? 항상 양도일은 이거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똑같으니까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취득일. 양도일은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 자, 그 다음 4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왜 나왔어? 취득일 결정하려고. 허가를 받고 지어야죠. 허가를 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사용 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 승인서 교부일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빠른 날이죠. 전에 뭐 했다는 거야?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둘 중 빠른 날이고 당연한 거죠. 그 다음 무허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 무허가는 절대로 사용 승인이 안 떨어져요. 무허가가 나오면 무조건 사실상 사용. 허가를 받지 않아요. 사용 승인 이런 용어 못 써요. 무허가는 무조건 사실상 사용이에요.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이건 미완성이에요. 그림을 보라고요. 아파트에 당첨됐다. 중도금 주고 잔금 끝났는데 이 아파트가 미완성이야.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이 아파트가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취득일이 이 날이 어떤 날이다? 사용 승인서 교부를 받은 날이 되겠죠? 그러나 법조문에서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미완성이니까. 그래서 5번은 절대 잔금 지급일 쓰면 안 돼요. 미완성이니까. 아파트가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일이다. 그럼 양도일은 언제다? 항상 잔금 받은 날. 똑같으니까 안 나와요. 자, 그 다음 6번 시효취득. 시효취득 부동산이네요. 자, 점유를 개시합니다. 20년 동안. 그럼 시효가 완성돼. 그리고 등기 접수하고 팔아먹어. 그럼 취득일은 과거로 돌아가. 점유를 개시한 날.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취득가액을 낮추겠다는 뜻이에요. 점유 개시일. 이 날이 취득일이다 이거지. 그래서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를 많이 걷겠다는 의도입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환지처분. 자, 7번 별 하나 딱 붙이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환지처분. 이거는 구체적으로 알아야 돼요. 세모난 땅을 주고 사업이 종료되면 네모난 땅을 받았어요. 이 땅을 우리는 환지, 처분된 토지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 환지 받아서 팔았다 이거지. 양도. 이렇게. 그래서 1000제곱미터를 제공했어요. 그리고 권리 면적이 500제곱미터로 결정돼서 절반 맞는 거죠. 그래서 양도했다. 그럼 양도일은 이날이 아니라 과거로 돌아갑니다. 이날. 이날이 어떤 날이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 전차가 꼭 붙어야 돼요. 원칙. 권리 면적만큼 받고 팔았을 때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뜻은 뭐예요? 무슨 뜻이다? 과거에 취득가액을 적용하겠다. 낮춰서 양도세를 많이 걷겠다는 뜻이에요. 항상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취득가격을 옛날 걸로 적겠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날의 가격을 계산해 보니까 1억. 항상 보다 날짜가 결정되면
뭐가 결정되는 거다? 가격.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을 한다 이거죠. 1억. 근데 500제곱미터를 계산해 보니까 5억. 그리고 7억에 양도했어. 그럼 양도가액은 7억. 취득가액은 옛날 걸로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를 많이 걷겠다는 의도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받으면 괜찮은데 원래 500을 받기로 했잖아요. 근데 600을 받았어. 또는 400을 받았어. 그럼 100을 여기는 증가. 400을 받았다. 감소. 증환지, 감환지죠? 그럼 증가는 100을 많이 받았잖아요. 증가는 취득으로 보고, 감소는 100을 팔아먹은 걸로 봐. 양도. 그럼 청산금을 취득은 지급하고, 감소는 청산금을 받겠죠? 그럼 취득일과 양도일이 언제냐? 이거는 과거로 안 돌아가. 이날. 이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날로. 이날은 어떤 날이다? 공법 용어. 환지첩은 공고가 있는 날에 반드시 다음 날이 붙어야 돼요. 세법은 다음 날을 빼고 출제해. 틀린 집은 증가 감소가 있으면 증가는 취득이고 감소는 양도다. 그래서 문제 풀때 어떻게 풀어요? 증가 감소가 없다 그러면 전, 증가 감소가 있다 그러면 공법 용어 환지첩은 공고가 있는 날에 다음 날. 증가 감소에 따라 취득일이 달라져요. 양도일이 달라지고. 자, 넘어가죠. 자, 그림 나왔네. 박스에 그림 나왔네. 두 번째. 아무런 말이 없으면 환지 전. 그러나 증가 감소. 증감이 있으면 공법 용어를 갖다 써요.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첩은 공고일의 다음 날. 이렇게. 자, 그 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10번. 취득시기 의제. 별 하나 딱 붙이고. 취득시기. 세 글자로 뭐다? 취득일. 의제. 뭔 뜻이에요? 취득일을.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현실로 앞당겨 주는 거예요. 왜? 옛날 취득가액은 너무 낮잖아. 지금 팔면은 양도세가 많이 나오므로 안 팔어. 그래서 취득일을 앞당겨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다? 1호 자산 1번.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 1호 자산이에요. 항상 기타 자산까지가 1호 자산이다. 그래서 어떻게 앞당겨 주겠다. 198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거는 언제로 앞당겨 주겠다. 19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시기 의제. 이렇게. 1호 자산 주식이 끼어도 주식은 1년 뒤. 주식은 출제 안 되고 1번만. 그럼 예를 들어서 전에 1천만 원에 취득했다고요. 50년도에. 자, 지금 팔아서 계속 갖고 있다가 2019년도에 500억에 팔아. 그럼 양도가액은 500억. 취득가액은 1천. 이렇게 안 하겠다 이거지. 옛날 가액으로 안 하고 85년 1월 1일 날 가액으로 하겠다. 그럼 취득가액이 약간 높아지죠? 이렇게 판 걸로 본다. 그래야 파니까. 그래서 박스 나와 있는 거예요. 1번 84년 12월 30 이전 1호 자산 언제 취득한 걸로 본다. 85년 1월 1일. 숫자 정리 잘해야 돼요. 8485. 8485. 왜 84년부터 시작할까요? 이 84년부터 기준시가가 고시가 됐어요. 정부 결정가액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84 바로.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에 2번 정도만 알면 돼요.
밑에 2번 무효 별 하나 딱 붙이고 무효 소유권 환원. 그 다시 팔았다는 거야. 그럼 취득일은 과거로 돌아간다 이해도 과거로. 그 자산에 뭐다? 당초 취득일. 이해만 하면 돼요. 이렇게 갑이 을에게 매도를 합니다. 매도. 옛날 취득가액이 1억이야. 8억에 팔았어. 이 거래가 뭐가 됐다? 무효. 무효. 그럼 소유권 환원. 무효. 다시 뭐다? 병에게 매도했다는 거야. 매도. 그럼 10억에 팔았어. 그럼 양도가액은 10억. 그럼 취득가액은 이해가 아니라 옛날 거를 적어줍니다.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이다? 해당 자산의 당초 취득일. 자, 여기까지만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프린트로 정리가 들어갑니다. 자, 지금 배운 내용을 프린트로 정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프린트 보라고요. 보유기간. 프린트.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따진다. 원칙은 대금청산일. 실제 절대로 계약상을 쓰면 안 돼요. 사실상 예외는 등기접수일. 선등기 빠를 때 불분명할 때는 등기접수일. 그 다음 장기할부는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소인사 중 빠른 날. 그 다음 수용도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그러나 수용은 조심해야 돼요. 다만 소송이 들어가. 소송 중에는 중 빠른 날을 못 쓰죠. 소송 판결 확정일.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허가를 받으면 사용 승인서 무허가라고 나오면 무조건 사실상. 상속은 상속개시일. 증여는 증여받은 날. 그래서 7, 8번을 묶어요. 7, 8, 9를 묶어요. 과거로 돌아가요. 취득일을. 취득일을 과거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취득 가격을 낮추겠다. 그래서 7번 점유를 개시한 날 과거로 돌아갔다. 남의 부동산 함부로 점유하지 말라 이거지. 자, 그 다음 8번도 과거로 돌아갔다. 환지 전. 그러나 증가 감소가 있으면 공법 용어를 쓴다는 것. 증가 감소가 없으면 전 과거로 돌아가. 수용당할 때 속색이지 말아라 이거지. 그래서 무효. 무효도 과거로 돌아가요. 당초 취득일 법조하지 말라 이거지. 1번, 2번, 3번은 과거의 취득일로 적어준다. 이 얘기는 취득가액을 낮춰서 양도세를 많이 걷겠다. 10번 미완성. 이거는 잔금 지급일 쓰면 안 되죠.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11번 의제 취득시기 몇 호 자산. 1호 자산. 항상 1호 자산은 기타 자산까지 이거를 적어요. 그대로 적어요. 이거 그대로 적어요. 이거를 1984년 12월 31일 전에 취득한 것은 85년 1월 1일. 그래서 숫자가 8485 1호 자산. 자, 그럼 뒤에 문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 들어가자고요. 자,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드릴게.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거예요. 3번. 1번, 2번은 나중에 풀게요. 3번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금방 배웠잖아요. 글씨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자, 1번. 허가를 받지 않아. 무허가잖아. 무허가는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이죠. 추후에 사용 승인 임시 사용 못 받아요. 무허가니까.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 읽는 순간 1번. 무허가잖아. 무허가. 무조건 사실상 사용일이죠. 2번. 장기. 빠른 날 맞잖아. 2번. 전자가 들어갔잖아. 빠른 날이 등기 접수일. 4번. 상속 개시. 5번. 증가 감소. 다음 날. 답은 1번밖에 없네요. 5번은 증가 감소가 있으면 다음 날. 세법이 이렇게 쉬워요. 작년에 기출 문제예요. 작년에 시험이 쉬웠어요. 10개는 다 맞게 냈어. 이런 거를 틀려버리는 거야. 그럼 대책이 없다. 이렇게 쉽게 출제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1번을 찍지 않고 엉뚱한 거를 찍어서 세법 한 문제 때문에 2차 불합격. 참 불상사가 일어나요. 이런 거는 맞출 거는 맞춰야 돼.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문제풀이를 하면서 이제 응용력을 길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유기간까지 끝났네. 그럼 순서상 오늘은 비과세 파트를 한번 해볼게요. 비과세. 여러분들 기본서 385쪽 쭉 넘겨요. 다음 시간에 앞에 걸로 한다고요. 385쪽.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나왔어요. 빚자가 붙었어요. 과세하지 않는 것 비과세. 비와 과세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빚자가 붙었어요. 과세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비과세는 뭐다? 신고할 필요가 없다. 원칙이 신청을 요하지 않는다. 과세권자가 과세할 권리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면과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시험은 비과세 위주로 출제가 된다. 감면이란 용어와 헷갈리면 안 된다. 감면은 뭐다? 일부 깎아주는 거를 뭐라 그래요? 경감. 100% 깎아주는 거를 면제라 그래요. 합성어예요. 일부 50%를 깎아주면 경감, 100% 깎아주면 면제. 그래서 감면이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돼요. 신청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확인받고 일부 깎아주면 경감, 100% 깎아주면 면제란 용어를 써요. 용어.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는 거는 뭐다? 비과세. 그럼 공통사항은 뭐다? 세금이 없다. 공통은 세금이 없다. 전부 또는 일부. 차이점은 뭐다? 신고한다. 이쪽은 안 한다. 자, 그래서 박스. 세 가지가 나왔네요. 파산 선고.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다. 개인이 법에 의해서 파산 선고를 받죠? 그럼 개인의 모든 재산은 법원에 귀속됩니다. 그럼 법원은 개인 재산을 처분했다. 옛날 가액보다 많이 받으면 소득이 생기죠? 이 소득은 비과세한다. 이유는 양도세를 과세하면 채권자 몫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비과세. 이해가 안 되면 망했다. 자, 그 다음 2번. 농지의 교환분합. 합리적인 농지 정리를 위해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농지임으로 농민지원 차원에서 비과세합니다. 자, 3번은 변화나 출제되는 게 3번이에요.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 가족 중에 집이 하나. 고가주택은 제외. 그 다음 1세대 1주택은 역시 요건이 충족되면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비과세합니다. 이렇게 해서 큰 타이틀을 먼저 알아야 돼요. 세 가지는 비과세한다. 자, 파산 선고는 이름만 알아두면 되고. 자, 농지의 교환 분합. 농지의 교환 분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요건이 충족돼야죠. 여기서 농지는 몇 가지를 얘기하나요? 세 가지. 전답과 수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밑에 까만 거 나왔잖아요. 농지의 범위. 그래서 농지라면 논밭, 가수원,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사 지으면 된다. 그럼 농사 지을 때 농막도 있고 퇴비사 이런 것도 농지에 당연히 포함하게 되겠죠. 교환이 뭐예요? 전부 바꾸는 거. 분합이 뭐예요? 일부 바꾸는 거다. 그럼 원래 1억 대 1억이 1대1 교환이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교환하다 보면 차액이 생긴다. 그럼 차액은 어디까지 비과세해야 한다? 큰 편. 그래야 세금 혜택이 많잖아. 큰 편의 숫자가 출제되어 4분의 1 이하. 차액이 생기면. 자, 넘어가 보죠. 386 꼭대기. 요건. 그래서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큰 편의 4분의 1 이하까지만 비과세 합니다. 너무 많이 차이 나면 안 된다는 거죠. 4분의 1 이하. 초과하면 당연히 전체가 다 과세고 숫자 4분의 1. 일명 뭐다? 큰 사람이 되자. 숫자 농지에 사람이 서 있잖아. 큰 사람 이렇게. 박스. 자, 양괄호 2번 보라고요. 교환 분합하는 사유. 1번, 2번, 3번, 4. 1번 뭐예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교환 분합. 2번.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분합. 시험에 그다음 3번. 법에 의해서 교환 분합. 이 출제는 4번만 출제돼요. 별 하나 딱 붙이고 4번.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하는 거야, 개인이. 그럼 교환하면 새로운 농지가 들어와요. 신농지는 반드시 투기과를 위해서 몇 년 이상 경작해야 된다. 3년. 5년 하면 안 돼요. 요건이 3년 이상 거주 경작. 사후 관리가 들어간다 이거지. 자, 그 다음 3번. 경작 기간의 특례. 3년 이상 거주 경작해야 돼요. 3번에 1번. 아, 3년 이상 지으려고 보니까 수용당했네. 땅이. 농지가.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수용당하면 부득이하니까 뭐다? 3년 이상 거주 경작한 걸로 본다. 포인트는 몇 년 이내 요건이. 3년 이내, 5년 이내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2번. 새로운 농지 취득과 3년 이내 농지 소유자가 사망해. 그래서 상속인이 이어받아. 그럼 이어받으면 당연히 3년 따질 때 통산해 줍니다. 숫자 갖고 장난 쳐요. 차액은 뭐다? 큰 편의 4분의 1. 몇 년 이상 거주 경작? 3년 이상. 3년 이내에 수용을 당하거나 3년 이내에 사망하다. 숫자가 다 3이에요. 자, 그럼 넘어가 보죠. 넘어가 보면 388 박스 괄호 넣기 한번 해봐요. 다 숫자가 3이에요. 차액은 4분의 1. 388에 괄호 넣기. 자, 기역은 몇 년이다? 3년 이상. 니은 몇 년? 3년. 디귿 큰 편에 얼마이하다? 4분의 1이야. 3년, 3년, 4분의 1? 답이 몇 번이다? 4번이네. 자, 칠판 보세요. 지금부터 이제 뭘로 돌아간다? 1, 출제되는 거는 요거의 1세대 1주택. 가족 중에 집이 하나, 주택, 집을 비과세한 겁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요건이 충족돼야 돼. 요건 네 가지. 그럼 요건은 어느 시점에서 판단한다? 취득일 현재가 아니라 양도일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양도일이 어떤 날이에요? 양도일이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과거에 여러 개를 갖고 있더라도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양도일 현재 하나면 되는 겁니다. 요건. 그래도 오른쪽 꼭대기 요건 나왔네. 요건 네 가지. 자, 누가?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돼야 돼. 네 가지 요건. 4번까지 적었죠? 그럼 딸린 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할 거냐? 한도가 있어요. 정착 면적의 10배. 도시 지역 안에서는 5배. 집은 10평인데 땅은 만평. 그러면 안 되잖아요. 땅도 한도가 있다. 5배, 10배. 이내만 비과세한다. 요건이 뭐다? 네 가지.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과세를 하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번 시험에 2년 이상 보유야. 단 옆에 뭐가 들어있어요?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실거주. 대전은 어디가 조정대상지역이에요? 세종시. 세종시죠? 나머지는 2년 보유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 줄여서 조정지역이 나오면 2년 이상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실거주, 거주. 자, 그 다음 밑에는 뭐다?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1세대는 누가 돼야 돼? 거주자. 거주자만 세금 혜택이 있어요. 거주자. 주소가 있는 자. 비거주자는 세금 혜택이 없어요. 거주자. 밑줄 긋고. 비거주자 하면 큰일 나요. 거주자는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이사갈 수 있잖아. 팔고. 그 다음 반드시 원칙이 뭐다? 결혼해야 돼. 배우자. 그리고 결혼하면 가족이 태어나죠. 가족을 포함해서 1세가 된다. 포인트는 뭐다? 거주자가 세금 혜택이 있어요. 빚자가 붙으면 틀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해야 돼요. 원칙이 배우자 앤드 가족 등을 포함한다. 근데 밑에 2번으로 내려와요. 다음 어느 하나에 대응하는 경우는 배우자가 없더라도 결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없더라도 1세대로 본다.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 이상. 그래서 30세 이상이 세대를 분리하면 1세대가 돼요. 28세는 안 돼요. 그 다음 2번 배우자가 사망, 이혼, 과거 전력이 있네. 1세대. 그 다음 3번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넘겨요. 중간소득. 소득을 나열해서 중위소득 40% 이상. 숫자의 포인트를 맞춰야 돼요. 100분의 40 이상. 군대계급이잖아. 중위, 중사. 군대계급. 그러면 1세대로 봐줘요. 40% 이상. 군대계급, 중위, 중사. 단 미성년자는 1세대가 안 돼요. 미성년자는 어떨 때만 1세가 된다? 가족의 사망, 결혼. 미성년자는 소득이 없으니까. 설명했네요. 1세대. 자, 그 다음 1주택. 여기 1주택. 이 주택은 어디에 있는 거야? 국내 소재. 국외 거 하면 큰일 나. 국내 거를 비과세해야지 국외 거는 비과세할 일이 없잖아. 국내. 그럼 주택의 판단은 뭘로 따진다? 항상 사실상 용도로 판단합니다. 주택은 사실상 용도로 판단해요. 그러면 오피스텔은 주거용이다, 업무용이다? 오피스텔을 하나 팔아서, 그럼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팔면 업무용, 과세.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팔면은 주거용, 비과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상 용도로 판단한다고요. 단 주택이더라도 뭐는 과세를 안 한다. 9억이 넘어가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거예요. 9억 초과는 제외. 9억 이하까지가 비과세한다고요. 그래서 고가주택은 제외를 합니다. 그 다음 2년 이상 보유는 아까 설명했죠.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2년 거주. 이거를 프린트로 제가 정리해 놨어요. 자, 프린트 한번 보자고요. 2페이지. 2페이지 나와 있어요. 꼭대기. 1세대 1대 하나야 하나. 요건 항상 현재는 양도일현재. 과거는 필요 없어요. 1세대 거주자 앤드 배우자 가족. 1주택은 국내 거 사실상 용도로 판단합니다. 단 무슨 주택은 제외한다. 고가주택. 고가주택은 9억 초과는 과세한다고요. 2년 이상 보유. 단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2년 거주가 꼭 붙어야 돼. 실거주 등기되고. 그럼 땅 딸린 토지는 너무 넓으면 안 돼요. 도시지역하는 바닥면적의 10배. 밖은 5배죠? 아니니까. 그 다음 밖은 10배란 뜻이에요. 아니 5배. 그래서 이 요건이 충족되면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줍니다. 9억이 초과되는 고가주택은 과세가 들어가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